자, 여가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34번 문제인데, 여가 과정이라는 것은 주택의 순환 형상을 얘기해요. 여가는 필터링이거든요. 여가 과정은 이 주택에 있어서의 순환. 여러분, 주택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동할 수 없죠. 그럼 이때 순환은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빈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난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게 여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과 과정은 이 상향 여과가 있고 이 하향 여과가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이 주거 분리 형상 있죠?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그 지금 보면 하향 여과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이 고급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게 되는 형상으로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중 쇠택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 우리가 이 고급 고가 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서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 여과. 2번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저가 주택이라는 수요가 증가에 동그라미 증가가 아니라 감소. 요거 세번 출제했어요. 정답으로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자, 2번 정답이고,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택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주택을 수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수선 B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클 때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속 수선을 하기 때문에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죠?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 이게 3번 설명. 4번 저급 주택 지역은 수선을 하더라도 주택 가치 상승분이 투자 비용을 하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 저급 주택 지역. 저급 주택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죠. 여기서는 수선 비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어리가 가치 상승분은 수선 비보다 하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뭘로 남아요?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게.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고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 남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5번 어떤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서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 자, 여기서 수선비와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인데 수선비가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한다? 이 고급 주택이 저 소득층으로 넘어오는 걸 뭐죠? 하향 여과가 돼. 하향 여과에 따르는 뭐가 발생한다. 이렇게 고소득층은 다른 주거 환경이 좋은 이사 가면 이 고급 주택은 누구? 저급 주택이 받거든요.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하는 걸 침입이고 그 결과 점점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점점 뭘로 바뀐다? 고급 주택 지역은 저급 주택 지역으로 우리가 바뀌는 이 형상을 또 뭐죠? 천이 계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주택은 하향 여과가 되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 침입.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상향 여과란 고소득 계층의 주택이 저소득 계층으로 형성된 계승되는 형상으로 천혜에서 활발한 건 하향 여과. 1번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과고, 그리고 2번 저소득 계층의 주택. 자, 이렇게 저급 주택 또는 저가 주택이 어떻게 돼요?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 소득 계층의 상으로 바뀌는 건 상향 여과인데, 성장기에서 활발한 하향이라고는 상향 여과. 2번도 틀렸고, 사적 시장에서 불량 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난한 주택입니다. 불량 주택과 같은 저가 주택이 조성되는 것은 저소득의 산물인 소득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시장의 실패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맞는 지문. 주택 개량 비용보다 개량 이후에 가치 증분이 클 때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다? 개량을 하죠. 그러면 뭐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누구? 고소득계층에게 계승되는 형상. 저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층. 주택 개량 비용보다 개량 이후에 가치 증분이 작을 때는 개량을 하지 않아서 뭐 하향 여과 형상이 나타납니다. 상향이 아니라 하향.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주택시장과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증가가 아닙니다. 감소됐을 때 나타납니다. 1번 정답.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우린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자, 이때 저가 주택 임대료인데, 자,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뭐가? 임대료는 뭐 한다? 상승을 한다. 이게 몇 번? 3번 설명.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 들어오는 것, 침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바뀌는 현상을 천이 계승이라고 합니다.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 현상이 아니라 자원이 효율적, 소득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1번 정답이고요. 37번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형상 개념 맞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에 경계지역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경계지역 저소득층 가구는 고급주택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는데, 고급주택지역 경계지역에 있는 저가주택은 이게 양호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때문에 뭐를? 프리미엄 할증료를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저급 주택 가까이 있는 경기 저급 주택 경제에 있는 고급 주택은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여기는 뭐다? 할인돼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2번 어떻게 돼요? 정답이 되겠죠? 할증료 할인이 바뀌었어요. 자, 3번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있죠. 고급주택적은 주거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가 나타난다? 침입과 천이 형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을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에 대한 가격 규제인데, 자,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합니다. 직접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최고 가격 제도 그리고 최저 가격 제도.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엔 최저 임금이 최저 가격 제도고, 우린 최고 가격 제도는 임대료 규제 라든지 분양가 규제를 들어볼 수 있죠. 자,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는데,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1번 지문이 요 얘기죠.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장기에는 이렇게 공급이 변해요. 그런데 단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 기울기 급하고, 장기는 우리는 이렇게 탄력적이 돼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때 여기는 공급량이 지금 단기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균형,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인데,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 맞는 질문. 1번도 한 4번 나왔죠?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이 된다. 자, 이렇게 낮게 설정하죠. 자,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다? 최고의 가격. 이 임대료가 우리는 넘어서는 못 받는다. 최고 가격이고, 임대료의 뭐다? 상한선. 상한 가격이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뭐죠? 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요만큼 임차인의 혜택을 보니까 수요량은 증가하죠.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만큼은 임대주택은 부족을 하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사회적으로 요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게 설정되면은 뭐가 돼? 누구는?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서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또 기존 임차인들은 뭐가 발생한다?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하는데 우리는 임대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 자금을 투자하기를 기피해서 공급량은 감소하죠. 공급은 요건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많으면서 뭐가 형성? 암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암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요거죠.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게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그래서 우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암 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임차, 기존 임차인의 이주 기피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거죠. 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은 기존 임차인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은 신규 임차인 간에 장기적으로 어느 만큼, 장기적으로 이 가격 차이만큼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켜요. 누가 불리하다?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되겠죠. 시장 가격보다 낮게, 여러분 규제를 하기 전에는요, 요 두 개를 곱한 요게 총수입이야.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은 규제임도 곱한 요게 총수입이죠. 그래서 임대업체 총수입이 뭐 한다? 감소하죠. 5번 정답.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자, 40번.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임대주택 입주자의 이동성이 감소한다.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어떻게 돼요? 총수입,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감소하니까 임대소득세도 뭐다? 감소합니다. 임대주택이라는 수요가 또 증가하죠. 네 가지 다 맞습니다. 5번 정답. 자, 41번을 보시면은, 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가 얼마죠? 자, 수요 함수는 1400 마이너스 EP. 공급은 200 플러스 4P.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다? 균형. 균형일 때는, 항상 계산할 때는,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 한다?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놓고 풀어야지. 그럼 수요량은 1400 마이너스 2P, 공급량은 200 플러스 4P가 같다. 그럼 넘어가면 4P이면 6P에서 1400에서 200배니까 1200. 그럼 균형 가격은 양변을 이로 나누니까 이게 200이죠. 그러면 이 200이 균형 가격보다, 균형 가격인데 얼마? 우리는 아파트 임대료를 얼마로? 150만 원으로 규제하죠. 150만 원일 때, 자, 공급량 얼마? 여기 P에 150대니까 150에 4, 600에 200 대주니까 800. 공급량은 800. 수요곡선 만난 점, 여기 150대니까 152 대가 300. 1400에 300에 1100. 수요량은 1100. 공급량은 얼마? 800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 얼마? 300이 발생을 하고 있다. 2번 정답. 42번. 다음은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죠.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료를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암시장 현상. 2번 정답. 주거 불안정으로 사회 동요가 있을 때 이를 증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뭐한다?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질적 수준을 뭐한다? 저하시킨다. 4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임대료 규제 정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어느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초과 공급 발생하니까 틀렸어요. 2번 정답.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성적인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임차인들은 집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되죠. 임대주택난이 뭐가 돼? 심화가 돼요.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뭐한다? 저하시킨다.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하지 않게 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들은
기존 임차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암시장에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우리가 납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거기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9페이지가 나오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47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뭐 해준다?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번 맞고 임대료 보조금은 임차자 입장에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가격 임대료를 어떻게 상대적으로 하락시켜요.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보조금 지급 전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는 얻는 만족 효용도 그만큼 더 이전보다 높아지게 돼요. 임대료 보조는 저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죠. 여러분이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향 여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래 임대료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저가주택 공급량을 뭐한다? 증가시킵니다. 자, 48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감소합니다. 맞고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공급량 감소 동그라미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는 주거 비용은 요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는 주거 비용은요 암시장 요건데 요것은 시장의 요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수 있다. 자 임대료 상한선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한선 요 이상으로 받는 것을 법으로 뭐한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임대료 보조 제도는 사적 시장에 속한 저가주택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우리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은 주택 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납니다. 늘어난다. 맞는 질문.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저가주택, 요 저가주택 임대료는 장기적으로는 원래 임대료 수준으로 어떻게 돼 복귀하죠. 근데 저가주택 공급량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니까 틀렸어. 저가주택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생산자 보조 방식입니다. 자, 정부의 공공주택, 여러분 주택 보조 방식은 생산자 보조 방식, 이 소비자 보조 방식인데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공공주택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우리는 민간 임대 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여기 60만 원, 여기 20만 원으로 훨씬 낮게 해서 공급을 해요. 임대료를 서로 달리 매기죠. 임대료에다 뭐를 형성?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 공급하고 요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죠.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에게 주거비 주택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어요. 보조 효과가 있다.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에는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질적 저하 가져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 이동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맞는 질문.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 규제 또는 가격 통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고정됐어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뭐다? 변화가 없어. 세금이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공급 곡선이 고정됐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내야 된다? 세금은 공급자가 전액 부담. 공급자 임대인이 전액 부담. 자,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1번 틀렸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은 임대주택 수요량과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고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해라 저하. 3번 틀렸죠.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 항상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틀린 지문.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죠. 왜?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가서 살 때만 혜택을 보잖아요. 제한합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장점이 아니라 제한하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53번 틀린 것.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반대. 반대는 뭐죠?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시장과의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2번 맞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저하가 포인트 맞는 질문이고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 증가할 수 있다. 증가 동그라미 맞고요.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채정하면 자 밑줄 초과 공급 발생 아니죠?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5번 정답, 54번 틀린 것.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이 공공주택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은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주거비,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했죠. 저 오른 저 왼쪽에 1번 맞고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생산자 보조 방식은 공공주택 공급,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 이하로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어느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노란 부분. 임대인의 요 소득 일부가 누구에게도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4번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재. 여러분 정상재면 소비는 증가합니다. 감소, 항상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마다 증가한다. 4번 정답.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대주택 수의 임대료 탄성이 클수록 밑줄 클수록은 탄력적이거든요. 자, 이렇게 기울기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면은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아 하락하고 탄력적은 가격이 적게, 탄력적에서 가격이 적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중공공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우리는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동그라미 10년이 아닙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희망주택은 공공주택입니다.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요 임대료의 차이만큼 주거비 주택 임대료 보조 효과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4년이 아니라 8년. 자, 여러분 단기 임대주택은 4년이고요. 이 기업형 임대주택은 뉴스테이거든요. 8년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선 개념 한번 우리가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58번 아파트 분양가 규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